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자, 오늘 11월 22일. 자, 우리 기술 선배님도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 기술이 자, 모처럼 상승한 금액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2375원. 자, 4.85% 상승한 금액에 자, 종가 마감을 했고요.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오늘 주식 콜센터가 원전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구독, 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주식 콜센터가 우리 기술 선배님들에게 진짜 중요한 원전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월 18일 최고가 3,300원을 기록하고 지금 현재 2,375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 좀 빨리 주가가 좀 급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직 뭐 체코 원전 관련해서 자, 우선 협상 대상자. 자, 이제 본 계약. 자, 빨리 좀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했으면 좋겠고요. 자, 하지만 우리 트럼프 형이 자, 원전 관련해서 끊임없이 방산주와 자, 원전주. 지금 조금씩 슬금슬금 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원전 관련해서 우리 선배님들에게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구독, 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세요.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자, 우리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한번 볼까요? 오, 오늘 모처럼 거래량도 빵 터졌네요, 선배님들. 자,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매도가 나왔어요. 자, 반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자, 받아냈습니다. 자, 외국인들과 기관, 금융투자, 투신까지 자, 물량, 내 외국인들까지 자, 물량을 확보. 자, 확보를 했어요. 자, 우리 기술의 재료 뭐가 있을까요, 선배님들? 1차적으로 원전 계측 제어 설비 MMIS 자 우리 원전 자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MMIS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 대장주로 꼽히는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로 꼽히는 이유는 MMIS예요 선배님들 자 요거 관련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세계에서 자네 번째로 계측 제어 설비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 기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전 대장주. 뭐, 한수원도 있지만. 자,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전 관련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자, 여기에 플러스 우리 기술까지 같이 봐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요. 자, 원전. 대형 원전이든, 자, 소형 원전이든, 자, 원전을 막 만들게 되면, 자, 우리 기술의 계측 제어 설비, MMIS, 자,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핵심 기업 중에 하나고요. 자, 정부 정책을 지원받는 회사가 우리 기술이에요, 선배님들. 자, 우리 기술 관련해서 중대한 소식, 중요한 소식도 제가 전해드릴 거며,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많이 힘드시죠?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대응.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술로 수익 크게 보실 거예요. 뭐 300%, 뭐500% 주식 콜센터는 900%도 수익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술 하나로. 자, 매일매일 주식 콜센터가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대응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고, 주식 콜센터가 핸드폰 문자, 그 다음에 카카오톡, 그 다음에 텔레그램.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기술 선배님들에게 자,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응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 번호 010, 자, 41272에 8706번으로 자, 우리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핸드폰 문자로 대응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보통 10번에서 15번 실시간으로 자, 대응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대응 문자. 자, 우리 선배님도 혼자 주식하실 때
뭐가 제일 힘드세요? 주가가 빠지면 왜 빠지는지,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왜 상승을 하는지. 자, 이거에 대한 궁금증, 자, 많으시잖아요, 선배님들. 이거 기사를 찾아봐야 돼. 기사 찾아봐도 이게 왜 오르는지 안 나와져 있어. 막 이렇게 되져 있잖아요. 주식 콜센터가 일반 문자, 핸드폰 문자로 제가 대응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주식 콜센터 010-3172번에 8706번으로 자, 우리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기술 선배님들 대응을 해드릴 건데,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영상 보시고 평당가 얼마에, 평당가 얼만지. 자,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좀 대응 전략 자료를 보내드리려고 하고, 자, 전략 대응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식 콜센터 번호 010-3172에 8706번으로 자, 우리 자, 그 다음에 평단가 자, 매수 단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짜가지고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우리 선배님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에게 제가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대응 자료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어요. 뭐 11월 20일, 뭐 11월 23일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대응에 대해서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자료를 매일매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이 대응 자료만 받고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 기술로 뭐 300%, 자, 500%, 뭐 800%, 자,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 대응 전략 자료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무상증자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 자료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자, 12월 무상증자 300%에서 700%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무상증자 관련된 자료와 정보도 이 자료 안에 넣어놨으니까 요 자료도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자, 이 자료 신청은 010-3172번에 8706번으로 제가 우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선배님들에게 모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들, 자, 이렇게 제가 좀 문자나 텔레그램 이렇게 좀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뭐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장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뭐 기관과 외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 동향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선배님들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셔서 많은 자료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지금부터 원전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배님들, 와, 저는 특정 정당을 응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뭘까요? 자, 미래 국가 운영 예산 칼질, 차세대 원전 90% 삭감, 예산안 심사 근간 흔들리는 정부. 선배님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난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등등등 여러 나라에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자, 원전에 대한 예산안이, 국가 예산이 90% 삭감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선배님들. 우리 선배님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 행동, 이게 이해가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갑자기 한숨이 나오네요, 선배님들. 자, 그리고요.
아, 그다음에 지역 화폐 뭐 지역 이걸로 해서 선배님들 말도 안 되게 뭐 2조 원인가를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아 일단 뭐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자, 여기서 조금 그냥 마무리하고요. 정부 정책 원전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오긴 했어요, 선배님들. 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요, 정부가 70억 원을 편성한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형 모듈 냉각 고속, 자, SFR 연구 개발 예산이 7억 원으로 깎였습니다. 삭감은 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자, SFR 성능이 개선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일종이고요. 자, 민주당이 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 사업 예산 54억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SMR 등은 건설 비용이 대형 원전의 5분의 1에 불과해 인공지능 전력 수요가 큰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에 나선 분야예요. 자, 반면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명목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예산을 16원 가량 늘렸습니다. 자, 선배님들,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응원하지는 않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미래 근간 사업이 될수 있는 거를 지금 삭감을 했다? 저는 원전에 대한 투자, 저는 이거 인정 못 합니다, 선배님들. 자, 그리고,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 그게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저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은 지역 화폐. 자,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인데 2조 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 주주님들. 아, 나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원전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지역 화폐. 이게 말이 되는 지원인가요? 2조 원? 2조 원이 누구 계집 이름도 아니고, 똥개 이름도 아니고, 지역 화폐에 2조 원을 투입을 한대요. 이거 누구 주머니로 다 들어가겠습니까, 선배님들? 아, 미쳐버리겠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K원전 르네상스 청사진 담은 11차 전기보훈 연내 9분능선 넘을까? 자, 선배님들, 진짜 원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 정부 지원.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뭐 아무런 힘이 없는데. 자, 신규 대형 원전, 세기 SMR 도입 등 담을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자, 우리 원전 관련해서 이슈는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선배님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전기가 부족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전기 전력 부족한 나라예요, 선배님들. 자, 원전. 그 다음에, 부족한 전기를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뭐, LNG 등으로 지금 이렇게 저 부족한 에너지를 지금 메워야 되는 거죠. 만들어야 되고. AI 데이터 센터에서 무지막지하게 전기를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느 강국이죠? 산업 분야?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삼성, SK 하이닉스. 자, 이 공장에서 어마무시하게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자, 무지막지하게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 공장에서 사용할 때 전기 전력,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SMR, 원전으로 해서 이 에너지를, 전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똑똑하고, 자, 좋은 대학교 공부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오는 걸까요, 선배님들?
제가 멍청한 거야, 멍청한 거 갈까요?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그냥 원정 관련해서 좋은 소식만 전해드릴게요. 아, 열받는다. 자,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 초안 연내 나옵니다, 선배님들. 자, 우리나라도 원전 관련해서 로드맵을 자 이렇게 발표를 할 거고요, 선배님들. 자, 원전 관련해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뉴스 기사와 정부 정책, 정부 지원,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자, 이렇게 혁신연 SMR 등 원전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정부 예산도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특히 우리 기술 선배님들, 우리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주식 콜센터가 빠르게 빠르게 우리 선배님들에게 원전 관련해서, 우리 기술 관련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파워, 자, 뉴스케일 파워가요, 우리나라 SMR 공급망 핵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가 없으면은 원전, 자, 설치, 그 다음에 원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있죠? 우리 기술 있죠? 자, 이 핵심 부품을 만드는 나라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 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한수원, 우진엔텍 등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자, 원전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나올 거니까 주식 콜센터와 좀 화이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배님들, 제가 우리 선배님들 힘내시라고 제가 11월 시초가 당일 급등 종목을 제가 매일매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하루 수익률, 자, 하루 수익률은 10%에서 29% 자, 수익이 나고 있고요. 자, 보유기간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예요. 자, 주식으로 손실 중인 선배님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 우리 직장인 선배님들 위한 당일 급등주 제가 선물 드릴 거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 번호 010-3172-8706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급등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로 당일 우리 선배님들에게 자 종목들을 좀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장 전에 우리 선배님들에게 좀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거든요. 자, 11월 22일 자 시초가 급등주 추천 나가요 라고 하면서 제가 8시 보통 한 10분에서 자 30분 사이에 급등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11월 22일 시초가 급등주 추천 종목. 자, 오늘은 유니온. 자, 시초가 매수 타점 잡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일 15% 이상 상승 시 자유일 매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8시 13분에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 그죠? 자, 유니온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한번 유니온 볼까요, 선배님들? 자, 주식 콜센터가 분명히 유니온을 오늘 장 전에 추천을 드렸어요. 유니온 시초가 매수 770원 이하에 잡아주세요 라고 8시 13분에 드렸는데, 자, 유니온이 자 오늘 와 29.88% 자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자, 시초가 자 768원, 그 다음에 선배님들 최고가 얼마? 978원. 우리 선배님들이 770원에만 잡으셨어도 자 이렇게 수익 크게 보셨을 거고요. 제가 이렇게 급등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본 한번 볼까요? 450원 이하에 잡아주세요. 8시 14분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글로본 한번 볼까요? 자, 분명히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글로본도 드렸어요. 11월 22일 글로본, 자, 시초가 매수해주세요. 자, 8시 14분에 드렸습니다. 자, 글로본, 자, 환기 종목인데, 자, 시초가, 주식 콜센터가 450원 이하에 잡아달라고 했어요. 자, 시초가 446원. 그랬더니 주가가 579원. 상한가. 와,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두 가지가 다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와, 제가 이렇게 당일 급등 종목 우리 기술 선배님들에게 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주식 콜센터가 드렸던 종목도 네스틸도 이렇게 수익을 보셔가지고 선배님들이 자 수익 봤다고 수익 인증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도 자 이렇게 수익 보시고 주식 콜센터에게 수익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또 재미있는 프로모션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제가 100만 원을 5개월 만에 3,200만 원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100만 원을 5개월 만에 3,200만 원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당일 주도주 자 급등 종목 2개에서 3개를 추천 드릴 겁니다. 자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고요. 자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금은 100만 원으로 시작하세요. 제가 100만 원을 5개월 만에 3,200만 원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100만 원을 200으로, 200만 원을 400으로, 400만 원을 800만 원으로, 800만 원을 1,600만 원으로, 5개월 차에는 1,600만 원이 3,20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수익 금액이, 와, 복리. 복리로 매달 이렇게 불어날 거예요, 선배님들. 자, 6개월 차부터는 매달 수익 금액이 3,200만 원씩 생기실 겁니다. 자, 이 수익 금액으로 우리 선배님들 가족분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노후 자금, 여유 자금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주식 콜센터 번호 010 3172 8706 번으로 자, 숫자 1번. 그다음에 우리. 와, 그다음에 또 있어요. 급등.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이렇게 세 가지 뭐셋 중에 하나만 보내주셔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 정보, 우리 기술 선배님들에게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오늘 불타는 금요일, 자, 주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주식 콜센터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